자, 그래서 성모는 여기 앞부분 서술형 평가하는 데까지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야, 구미중하고 도송중 해야 될 거니까, 니 거에 해당되는 거 선생님이 따로 만들어서 올려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5번.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우리 말을 영작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불을 좀 꺼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나는 절대 그곳에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일단 케이. 자, 불을 꺼줄 수 있나요? 네, 여기 캔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생략된 말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우리말로 뭘 적어주면 될까요? 그렇죠. 너는, 당신은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끊어 있게 보면 누가, 너는 무엇을, 불을 뭐 해줄 수 있나요? 꺼줄 수 있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답이 몇 개라고 하는, 답이 몇 개인지 여러분 당연히 알아야 되죠. 이거 답몇 개예요? 정답. 정답 두 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끊어 있게 보겠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어디, 오케이, 어떻게, 다시는, 얘도 어떻게고 얘도 어떻게죠. 어떻게 안갈 거다? 절대 안갈 거다. 어떻게 안갈 거다? 다시는 안갈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절대 응원에 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각각 5번의 1번과 5번의 2번 문제를 낸게 문법의 주소를 얘기해 볼까요? 5번의 1번 문법 주소는 뭐다? 이어 동사죠. 그렇죠. 이어 동사에 상대방에게 뭐 하기? 지금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부탁하기. 상대방에게 부탁하기 몇종 세트 있다고 이런 얘기도 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5번에 1번을 풀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건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표현 어떻게 하는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이어 동사라는 문법을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절대 그곳에 다시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문법적인 건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뭐가 보인다? 바로 빈도부사가 보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죠. 문장 속에 뭘 집어넣어라? never를 집어넣으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 외에도 뭐 이런 거 무슨 시제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무슨 시제 표현입니까? 미래 시제죠. 미래 계획입니까? 미래 의지입니까? 미래 의지죠. 그럼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 뭐 하고 뭐 중에?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하고 그 다음에 will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더잘 어울립니까? will이 어울리죠. 왜냐하면 의지죠.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뭐 할 테다. 뭐뭐 안할 테다. 뭐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할 테다, 뭐뭐 안할 테다, 이런 느낌이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그래서 1번 답은 뭐가 가능하다? Can you, 그쵸? Can you turn off the light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하다? Can you turn the light off? 이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다, 둘다 돼요. 라는 거 알고 있는 게 제일 좋죠. Can you turn off the light? Can you turn the light off? 그런데 the light를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됩니까? them이 되죠. them으로 했는 버전은 뭐밖에 안 된다? Can you turn them off? 밖에 안 된다는 것도 알면 가장 정확하게 이어 동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되겠죠. Can you turn them off? 오케이. 해주세요. 몇종 세트였더라? 4종 세트. Can you turn up? Could you turn up? Will you turn up? Would you turn up? 총 4종 세트가 있었습니다. 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나는 절대 다시는 거기 안갈 거야. 하고 싶어. 일단, 자, never를 넣지 말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I will go there again이 될 거고요. 다시 할때 again이란 말씀 되겠죠? 오케이. 이거의 뜻은 난 다시 거기 갈 거다가 됐죠. 그쵸? 여기다 뭘 집어넣으란 얘기니까 never를 집어넣은 버전은 go there again. 그렇죠. I will never go there agai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그래서 조비디 일반합 또는 not 들어갈 자리 여기에다 not 집어넣어도 I will not go there 할 테니까 never의 위치도 not의 위치하고 똑같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시 조동사니까 조동사 조비 조동사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이면 뒤에다가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놓고 일반 동사면 일반 동사 앞에 놓는다라는 지식을 알고 있느냐. 됐나요? 오케이. 이거 안 돼요? 없습니까? 다 이렇게 했어? 오케이. 전제 드릴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6번, 7번은 먼저 문제부터 보라 했습니다. 자, 먼저 6번 문제는 A, B, C, D, E 다섯 개의 문장 중에서 뭔가 틀린 게 있으니까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입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A, B, C, D, E 중에서 틀린 건 당연히 틀리게 읽을 필요 없고요. 반드시 바르게 고쳐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말이 있네요. 나는 약간의 빵을 먹었다. 이거를 it을 이용하는데 다섯 단어로 쓰라 했습니다. 그럼 이건 미리 끊어 읽기 해보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뭐 했다? 오케이. 뭐로써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 빵 좀 먹었어요 라는 문장을 완성시키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 과의 제목이 뭐다? 여긴 어디 난 누구는 꼭 알아야 된다 했죠. 문법 공부할 때 이 과의 제목이 뭐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이과에서 배운 문법적인 지식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A, B, C, D는 틀린 거 있으면 바르게 고치시고요. 그래서 민준이 생각할 때는 A, B, C, D 중에 틀린 문장은 D다? 그러면 D를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헤이 지우 의견은? 똑같습니까? 동원이 의견은? B다? 바르게 고치면? 오케이, N을 없애야 된다? There is milk in the refrigerator. 오케이, 그러면 뭐 또 성모는 다른 의견이 있을 텐데 성모의 의견도 수업 들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조용히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Eight, but I got up early this morning. 자, A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이 속에 뭐 들어있으니까? Do 들어있으니까 무슨 시제고? 현재 시제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여기까지 뜻이 나는 보통 8시에 일어난다고 했고 나에 대한 뭐를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보통 8시에 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라는 건 나에 대한 사실이니까 did 들어가 있는 거 써야 돼 do 들어가 있는 거 써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데가 없죠. 나 보통 8시에 일어나 I usually get up. 오케이. 그리고 이 과에서 주요 문법으로 다룬 usually죠. 일반 동사 앞에 잘 와 있죠. 만약 내가 8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I don't get up 일 테니까 not 들어갈 위치에 빈도부터 usually 잘 들어가 있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접속사 but이 있어요. 난 보통은 8시에 일어났는데 그러나 I got up early this morning. 내가 뭐 했다? 일어났다. 어찌 일어났대요? 언제? 오늘 아침에는 뭔 일이 있어갖고 예외적으로 일찍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만 있었던 일이니까 여기에 did 들어가 있는 거 써야 되겠어요? do 들어가 있는 거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did 들어가 있는 거 써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시제도 맞고요. 그 다음에 뭐 틀린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났어. 그러니까 8시 되기 전에 일어났다는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 다음 there부터 but 앞에까지 읽어볼까요? there are some apples and bread, but there isn't more milk in the refrigerato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일단 자 사과랑 빵이 있다란 얘기죠. 그렇죠. 사과랑 빵이 있지만 그러나 뭐는 없단 얘기하는 거야. 우유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어디에? 냉장고 안에. 그렇죠. 사과랑 빵이라면 빵은 있는데 우유가 없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여기에 일단 there is가 맞냐 there are가 맞냐고 했을 때 is가 될 리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는 게 some apples and bread인데 some apples and bread를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예요? 데이죠. 오케이. bread는 물론 셀 수 없기 때문에 it이 될 수 있지만 빵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과도 좀 있고 빵도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day로 바꿔 쓸 수 있는 거니까 day랑 어울리는 are 쓴 거 맞고요. there의 뜻은 1번이냐 2번이냐고 물어봤을 때 2번이겠죠. 거기에 go there 할 때 there가 아니고 be 동사랑 같이 사용된 there는 아무 뜻 없이 존재를 표현할 때 있다 없다 이런 얘기할 때 있니라고 묻거나 이럴 때 쓴다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B가 틀렸나 봅시다. B가 하고 싶은 말이 냉장고에는 우유가 없다란 얘기 하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 any를 왜 없애야 됩니까? any를 왜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구나. Some book books money를 또 해야 되나요? Some book books money? Any도 문법적으로 똑같다고 얘기했죠? 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 어? 네가 지금 밀크가 셀 수 없기 때문에 any랑 같이 못 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 I don't have any money. 돼, 안 돼? 응? 그거 I don't have any money는 I have no money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르쳐 준 것 같은데요. 응? any를 도대체 왜 없앱니까? There is no milk 해도 되는 그 표현이죠. 왜냐하면 뭐가 사용됐으니까? Not any니까. There is no milk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되죠. 너 지금까지 배운 문법 다 새로 배울래? 어? 다 새로 배울 거야? 어? 다 새로 배울 시간이 없어. 좀 이따가 투부정사도 해야 되고 동명사도 해야 되고 관계사도 해야 되고 현재 완료 시제도 해야 돼. 언제까지 썸 뒤에 뭐 썸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셀 수 없는 명사가 올 수 있다는 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응? A few book books money.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내 속을 벗어났다 너는. 오케이. 그래서 B는 틀린 곳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뭐 나는 보통 8시에 일어나는데 오늘 아침 좀 일찍 일어났고 그 다음에 사과랑 빵은 있지만 빵이랑 같이 우유를 사지 못겠죠. 근데 빵 먹어야지 했는데 우유가 없어요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빵을 먹었네요. 자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누가다? 자, 7번 답 쓰고 있습니다. I ate. 그 다음에 some bread for breakfa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ate some bread for breakfast. 이렇게 표현하면 some 뒤에 지금 books 같은 게 온 거야? money 같은 게 온 거야? money 같은 게 왔죠. 자, 동훈아 이제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구분 이런 거는 다 지나간 거야. 지금쯤이면 그냥 알아야 되고 썸이랑 애니가 누구랑 쓸 수 있는지 너한테 언제까지 얘기해줘야 되냐? 어? 20번 얘기해줘야 돼? 너한테만 특별히? 어? 여기 딸애들 이제 다 봐봐. 다 구분하잖아. 어? 너 보강 나올래? 일요일날? 저녁 때? 어? 내가 특별히 보강해줄게. 돈 안 받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보면 이제 오늘 아침만 좀 일찍 일어났는데 사과랑 빵이 있는데 우유는 없었고 우유는 못 먹고 대신에 아침 식사로 빵을 먹은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I will go hiking tomorrow. 나는 뭐 go doing이라고 알아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go doing 하면 뭐뭐 하러 가다, go swimming, go fishing. 그리고 will이랑 같이 사용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will을 썼는데 그래서 무슨 시제가 된 거다? 미래 시제 됐고 tomorrow하고 잘 어울리니까 그래서 아무데도 틀린 데 없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C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My trekking shoes are very old. 그래서 내 등산화라고 하면 되겠죠. 내 등산화가 매우 낡았다. 자, my trekking shoes는 안만 길어봤자 day이고요.
they랑 are 사용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 써야 되는지 살펴봤더니 이게 내 등산화에 대한 사실이죠. 그래서 현재 시제 쓰는 거 맞겠죠. 내 트래킹, 내 등산화가 매우 낡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I should bring. 자, D가, any가 틀린 이유는 이거 not이 들어있습니까? 묻습니까? 다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나는 음식을 좀 챙겨가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챙겨가야만 한다. I should bring 무엇을? Some food with me. 뭐 with me는 없어도 상관없겠어요. 나와 함께란 뜻인데 뭐 내가 챙겨가야 된다는 얘기고 any가 틀린 이유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any를 도대체 왜 썼냐 이거죠. 자, food는 음식이란 뜻일 땐 셀 수? 셀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음식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됐습니까? 음식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셀 수 있는 표현으로 foods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지금 음식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하고 음식하고 뭐가 달라요? 자, 식탁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밥이 이만큼 있어. 밥만 한 10공기 있어. 밥만 10공기 있으면 얘는 뭐가 있는 거야? 워치 푸드야. 근데 똑같이 상이 있는데 여기에 밥도 있고 국도 있고 제사상이야, 제사상. 그렇죠? 제사상이면 여기에는 뭐가 있는 게 되는 거다? Many foods가 있는 거라고. 많은 다양한 음식들이란 뜻이라고. 됐습니까? 그냥 음식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그래서 셀 수 없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다양한 음식을 챙겨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먹을 거리를 좀 챙겨가야만 한다는 얘기니까 이거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해서 S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원인과 결과가 나오겠네. So가 나왔으니까 내가 음식을 좀 챙겨가야만 하는 게 원인이 됐어. 그래서 I need a big backpack. 나는 또한 무엇이 필요하다? 커다란 등에 메는 가방이 필요하대요. 그렇습니까? 음식을 챙겨가고 물도 챙겨가야 되고 이것저것 챙겨가야 될 거 많으니까. 그래서 I need a lot of things. 나는 뭐가 필요하다? 많은 물건들이 필요하대죠. 여기서는 a lot of 하고 things가 둘이 잘 어울리나 봐야 되는 거고 a lot of books money,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된다 했고 a lot of books일 때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ny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I need many things. 뭐 틀린 부분 없습니다. Okay, so, 그래서 I will go shopping today. 나는 뭐 하러 갈 거다? 오늘 쇼핑하러 갈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이킹하러 갈 거죠? 오늘 하이킹하러 갈 거죠? 열립니까? 오늘 뭐 하러 갈 건데? 쇼핑하러 갈 거죠. 뭘 살까요? 가서? 그쵸? 뭐랑 뭐 등산화랑 가방 사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도 살 수도 있어? 음식도 좀 살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내가 오늘 8시에 일어났죠? 아니죠. 됐습니까? 오늘은 8시보다 더 일찍 일어났죠. 원래는 몇 시 일어났는데? 8시 일어났는데 오늘은 더 늦게 일어났습니까?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거 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이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걸 구분해라. 나는 오늘 하이킹 갈 거다. 하이킹 간다는 건 나오지만 오늘이 아니고 언제야? 내일이죠. 그래서 난 내일 쇼핑 갈 거다. 틀렸죠. 오늘 쇼핑 갈 거죠. 왜 갈 거다? 그렇죠. 뭐 할 때? 하이킹 갈 때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 위해서 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등산화는 완전 새 거다. 틀렸습니다. 등산화 낡았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침으로 사과 먹었죠. 그렇죠. 우유도 마셨습니까? 그렇죠. 우유는 왜 못 마셨어? 없어서. 사과는 왜 안 먹었어? 사과 대신 뭐 먹기로 했으니까? 빵 먹기로 했으니까. 점심으로 빵 먹었죠? 그럼 뭐로? 아침으로 먹었죠. 아침 식사로서 빵을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그러니까 그리고 1학년 때는 이게 한글로 나와요. 한글로. 나는 오늘 아침에 8시에 일어났다. 맞냐 틀렸냐. 나는 오늘 아침에 8시보다 늦게 일어났다. 맞냐 틀렸냐. 이런 거 하라고 한글로 나와요.
근데 이제 슬슬 2학년 선생님은 I got up earlier than 8 today. I got up earlier than 8 today. 맞아요? 틀려? 틀렸죠? 맞았죠. I got up earlier than 8이 뭔 뜻이길래? 그렇죠. 8시보다 일찍 일어났다고 얘기했는데 동그라미야, X야. 동그라미죠. 예. 근데 만약에 I got up later than 8 today 하면 그건 틀렸다고. I got up later than 8 하면 뭐예요? 그렇죠. I got up later than 8. 이렇게 얘기하면 난 8시보다 늦게 일어났다. 이거 어디서 봤죠, 이거. 그렇죠? 뭐에 무슨 형? 레이드의 비교급이었죠. 늦은, 더 늦은. 늦게, 더 늦게. 이거는 참이 동그 T다, F다, F란 말이야. 얘를 뭐로 바꿔야지 T가 돼? Earlier, I-E-R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I drank some milk. 맞아, 틀려? 틀렸죠? I didn't drink any milk. 맞아, 틀려? 맞다고요. 그렇죠? I didn't drink any milk because I didn't want. 맞아, 틀려? 틀렸죠? 왜? 뭐라 그랬냐? I didn't drink any milk because I didn't want는 무슨 뜻이냐? 나는 우유를 안 마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어. 어디가 틀렸냐? I didn't drink any milk because there wasn't any milk in the refrigerator. 이렇게 해야지 맞게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요. 처음에 1학년 때는 이런 걸 한글로 하다가 2학년 되면 영어로 쭉 써 있어요. 알겠습니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풀이 마무리 했습니다. 남아있는 거, 이제 앞으로도 시험 대비 수업 할 거고요. 시험 대비 수업 이후에는, 비교 표현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끊고.